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광주시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행사장을 가보지만 낯설기만 하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내겐 어제의 일만 같다.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세상도 많이 바뀌었지만 금남로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날의 나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5.18 당시 토창에서 마지막까지 싸운 기동타격대 1조 대원이었다. 광주 시민들을 지킬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폭도로 살아야 했다. 5.18이 국가기념일이 되어서야 기동타격대는 5월의 꽃으로 불려졌고 나는 폭도에서 5월의 투사가 되었다. 불의를 보고 정의가 참을 수 없어서 했다는 것은 후회스럽지 않은데요. 이걸로 인해서 제 주위에나 제 가정에나 이런 치명적인 것이 될 줄은 몰랐었고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다 희생자들이에요. 너나 없어 없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 광주에 이렇게 자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누가 별로 기억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제 우울은 아픔뿐이죠. 아픔이죠. 그 시국에 저기 우울한 게 진짜 아픔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어쩌나 모르는데 우리 같은 사람 진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아픔밖에 없어요. 아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 한다. 그러나 나의 기억은 모두가 제자리에 있다. 우울이 오면 몸이 먼저 긴장하고 떨린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5년 전 그 기억의 감옥으로부터 난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당시 20살 청년이었다. 가난했던 집안 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고 선배 사무실을 오가며 일을 했다. 5월 18일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지만 광주에선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의 데모가 그치질 않았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같이 일한 동료가 프레스 열프레스 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그때 자꾸 불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반장이나 공장장들이 자꾸 뭐라 했어 그렇게 그래도 마음도 안 좋은데 에이 못 갔다 그래서 그날로 이제 그만둔다 하고 저녁에 그만두고 이제 아침에 17일 아침에 이제 강주로 올라왔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를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뭐 지금 강주 시내는
아주 피바다다. 군인들이 젊은 사람은 다 폐 죽이고 싣고 가고 그런다. 이게 혹시 나도 시내 나가지 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럴라든 하고 택시 타고 시내를 나왔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악랄한 개헌군들이 광주에서 악랄한 행동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텔레비에서도 보지도 못했고 보질 못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진해 가면 두드려 패서 팬티만 입혀서 두드려 패요. 여자고 남자고 소용없고 그 잔인한 행동이야 도저히 그 입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뉴욕에 실려진 시신 두 구를 가톨릭 센터 앞에서 보았다. 계엄군의 만행에 죽어간 청년들의 모습은 끔찍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가 안정이 그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세상 이런 일이 있다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다냐. 광주 시민들이 이제 흩어지고 지금 힘없이 눌러앉는 그 시민들이 이제 우리도 올라가니까 경적 울리고 라이트 켜니까 그냥 분위기 일어난 거예요. 연도에서 박수치고 계속 따라붙는 어마어마한 숫자들. 21일 아침부터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어린아이에서 팔순 노인까지 모인 그날은 부처님 오시는 날이었다. 오후 1시 금남로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동시에 시위대를 향해 집단 발포가 시작되었다. 5.18의 진실은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은 21일 날 발포 명령자입니다. 한 대위가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통신병은 아직 발포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통신병이 그 뒤로 10분 후에 발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발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설마 했죠, 설마. 예, 근데 총소리가 나고 얼마 안 돼서 막 사람들이 뒤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총 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뒤에 진칸으로 뛰어내리려고 해서 이러고 몸을 딱 돌리는 순간에 맞았어. 딱 돌리고 딱 맞고 그대로 그 충격에 의해서 뒤로 진칸으로 넘어가 버렸죠. 이쪽으로 막 안 다녔어요. 살벌해서 못 다녀요. 살벌해. 그때 이거 잠깐만 가면 이 골목골목은 막말 말해서 시체들이 안 잡아진 데가 없었어요. 나는 그동안 가졌던 공포감에서 벗어나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광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다. 어떤 이념도 정치적인 신념도 없었다. 시민군의 대부분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들이었다. 각자의 삶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모이고 있었다. 제 친구하고 제 선배가 두 명이 죽었어요. 그걸 보니까 저희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동네 사람이 죽어나간 뒤 저희들 총을 들어야 되겠다. 총을 들고 이 바리게트를 치고 여기서 경계를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 근방에는 저희들이 무장을 하고 근무를 했던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찾아 나섰다. 시킨 사람도 없었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우린 고립된 도시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였다. 그들이 없었다면
난 총을 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세상에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독재라는 것을 5.18을 항쟁을 겪고 그에 감옥 갔다 오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 뒤바뀌었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짜장면 일해가지고 막 지금 더 부자로 살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 같았다. 지금 세상에 제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른들이 쭉 나와서 뭐 먹고 가라, 뭐 먹고 가라, 배 안 고프냐, 안 덥냐, 담배 주면서 담배 쬐까피 해라잉.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의심 없이 그 차를 타고 도청까지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항쟁 당시에 이 엄청나게 큰 솥단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옥밥이 강주의 중옥밥 바로 시촌 집입니다. 근데 지금에 이제 와서 이 아주머니들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사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돈 5천 원이 쓸 수도 없었어요. 쓸 수도 없어서 강주 시민들이 중옥밥을 해서 차에다 얹어줄 때 그것이 정말로 꿀맛이었었고 그것이 우리 아픔을 대변해 줬었고 정말로 그것을 용기로 삼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기원군들하고 대처를 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원 더보기 아주 도청 앞에 가서 먹기 얼척도 없고 오다 접시라비 원에 갈게 나살지라 그러고 오며오며 현열어제 뭐되제 아이고 말도 못은 깨보고 그 차대기 들고 쌀을 거들어 댕겼지. 그래갖고 밥을 해다 주고 막 그랬지. 아이고 도청 앞에나 저 접시라비 원에나 병원 전대병원에 같은데 가보시오. 아이고 말도 못해 사람들이 다쳐갖고 와줘.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지.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네. 남의 한 나라 구할 수가 없더라지. 재행군들이 막 그냥 이런 데 올 주택 같은 데 올라가서 막 그래 하고 막 총들 들고 있고 학생들이 막 우르르 밀고 막 시장으로 꼭 교육을 막 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어느 아줌마들은 막 물통을 떼서 갖다 주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우뚝 서서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아야 내일 와서 밥 좀 해라 그러더라고. 이거 좀 싸라. 그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돈을 거더라고 시대. 어째 다 냉장고 안에 쌀을 걷어다 밥을 준다고 해서 어째 의견을 냈던 건 몰라. 아니 배고파 죽는다고 학생들이 날려. 어이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우유를 사다 주고 빵 사다 주고 해갖고는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차대기를 들고 집집마다 댕긴 것이 지금도 통쾌해. 별거 한 것이 없지요. 그렇게 투쟁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것도 이제 뒤에서 같이 해준 것만 하기 때문에. 계엄군이 물러갔다. 그들을 물리쳤던 승리감도 잠시
이 도시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주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이 막혔고 시위의 전화도 끊겼다. 신문과 방송은 우리를 폭도로 매대하였고 국민들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시내 외곽을 봉쇄하고 있던 계엄군들이 무력 진압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며칠째 나돌았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무장한 말이야 이 국민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국군이 말이야 에? 어떻게 국민들을 학살하고 말이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총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어? 이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12시까지 기한이다. 명령이 그렇게 내렸다 이거 이제 그때서 이제 밝히더만 12시가 기한이다. 신부님이 상무대였던 갔다 오셔갖고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말 그날 그렇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더라고. 너무 우리 포동권 너무 많이 울었죠. 그야말로 그 절망감이라 할까요? 그런 절망감이 그러면서 하늘도 그때게 그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그렇게 울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공허감이랑 그 말할 수 없는 공허감 그 분노 그러면서 와 우리는 과연 우리가 우리 강주 시민들은 다 죽게 생겼구나. 김성용 신부님이 그 이렇게 밥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간 건 아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밥 우리가 취사조였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취사조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여고생도 있었어요. 이거 맞을까? 맞을까? 지금도 그때 일을 하려면 많이 그렇게 지금도 많이 아파요. 진짜 거기서 그렇게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진짜 참말로 말하자면 참 오줌을 거기다 눈을 한 있더라도 거기를 좀 많은 시민들이 지켜주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또 한 어머니는 와서 이제 그 시민군 아들 붙잡고 가자고 울고 불고 날리고 이제 아들은 안 가고 막 그런 거 내려다보면서 보고 이제 오늘은 틀림없이 가야 한다고 오늘 저녁에는 계엄군이 온다고 가야 한다 그렇게 엄마 계엄군 오면 손 들고 나가면 안 쏘지 뭐 손 들고 나가도 쏜다요 그래 그러면서 나 통행금지 안에 집에 갈 것인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7시가 통행금지 죽음을 알리는 침묵의 광주 시내를 감싸고 있었다. 마지막 도청 사수를 위해 그날 오후 기동 타격대가 결성되었다. 나는 일조 조원이 되었고 시계라 불려졌다. 우린 죽음을 앞두고 이름과 주소를 쪽지에 써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가 한 저녁 6시쯤 됐을 것 같아요. 저녁 6시쯤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다시 다 들어오기로 했다. 들어갔더니 그때 마지막까지 취사조로 남았던 그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오병에서 모집해서 들어갔던 걔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골목마다 작전개식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던 계엄군들. 이미 도청은 포위되어 있었다. 마지막 순찰을 들었던 26일 밤, 많은 사람들이 도청을 빠져나갔다. 다들 유서를 썼어요.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부모님한테 남긴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같이 죽겠다라는 어떤 그거를 같이 유서를 쓰자. 썼죠. 그 카톨릭 노동자의 언니들하고 그 방에서 같이 누워서 이제 쉬고 자고 있었는데 시시각각 이제 통보가 왔죠.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다 이렇게. 단순한 진짜로 희생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안에 있었더라면 그냥 나온 것에 대한 것도 지금도 많이 지금 그래 진짜 잘한 건가 아직도 몰라. 누가 잘했다고 말을 해줬으면 좋 그냥 그런 마음이고 그래요. 그냥 그때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와야 되겠다. 가슴 아픈 게 그 친구들이 시민군이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주고 갔어요. 갔어요. 우리 만나두고 우리를 데려다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게 방송을 할 수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방송했던 내용은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청 안에 있는 시민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이 나오셔서 학생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대포를 계속 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도청에 온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반당들에게 알린다. 반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성령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여 살 길을 찾으라. 즉시 자수하여 살 길을 찾으라. 5월 27일 아침 6시 30분. 나는 도청 2층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 포성줄에 묶여 기어 내려왔던 계단엔 죽어간 동지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다. 그날 밤은 너무나 긴 밤이었다. 전남북 계엄군서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조금만 고생해. 나가 졸업해갖고 내가 엄마 돈 벌어줄게.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잘했어요.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주 시민들이 이렇게 다 나서서 이런 일이 있었는게 그런 것을 잊지 말고 누구도 앞으로 5.18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싸우고 누가 와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런 것을 다 어른들이잖아 애기들한테 그런 것도 잔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죠. 여가 최악이. 여기는 친구. 여기는 성룡이. 우리 눈물도 가버렸어.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도청 철거 문제하고 잊혀져 가는 거다고. 그거 제일
마음 아파요. 나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살고 있어. 에? 그러면서 또 뭐 변명하는 거야. 내가 변명하는 거. 나는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80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다. 최고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그건 난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핑계처럼 가슴을 찌른다고. 망월동에 가면 더 그래. 에? 다 죽어있어. 거기 박성룡이가 있어. 내 박성룡이 볼 때마다 거기서 오래 이렇게 좀 묵상하고 한다고. 거기다 김점 하면 내가 누워있을 자리인데 박성룡이가 있어. 네가 내 대신 죽어줬구나. 도청에서 잡힌 우린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갔다. 피가 범벅이 되었던 난 대검에 찔린 것조차 몰랐다. 긴장과 공포가 통증까지 멈추게 했다. 지난 10일간의 일은 꿈만 같다.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모두가 평등했다. 그러나 조금씩 현실의 문턱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장 절제하고 그래. 장 한 12m 정도 잘라냈어요. 하도 깎아보고 그러면은 마당에 이제 평상 있거든요. 평상에다 내주라 그래요. 비염은 그대로 다 막고 있어. 그러면 진짜 시원했어요. 돌아다니지 못하고 내가 화풀이는 못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공장에를 나가고 우유 배달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보상 많이 받았지 않냐. 그 보통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났지 않냐.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다 끝났는데 왜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느냐.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파요. 6개월 사이 벌써 친한 친구 3명을 잃었다. 김현채는 지금껏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동지였다. 5.18 이후 공짜 인생을 29년 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더니 공짜로 살아온 삶을 스스로 그만둔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의 선택을 이해한다. 전쟁
저녁에만 이렇게 불면증에 잠을 못 자고 온몸이 서져서 창문이 원해질 때까지 뜬 눈으로 날 새다가 잠드는 놈으로 오전에 잠 좀 자면 얼굴만 땡땡 부어갖고 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살고 싶은 생각이고 죽고 싶은 생각이고 몇 명 자살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주위에 알기로. 자식 왜 굶고 왜 굶고 했더니 마누라들 두고 온 놈들도 많이 했었어요. 내가 그쪼더라고요. 아 이래서 자살이 되고 그런 것인구나 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 다리 아픈데 먹는 거고요. 심근경 이제 그 혈관 이제 좀 먹는 거고요. 여기 한 주먹이 한 주먹. 이렇게 먹는. 나한테 다 없었어. 아기 밀람이 30개 2,000원. 그는 밥 해주고 죽는다고 해서 이제 우리 죽을 줄 알았다께. 그래갖고 암이요 암. 그래 내가 말한테 암이다고.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자고 암. 인자사 그 말도 예. 그제는 그 말 하도 안 했어. 망고 풍산을 여기 있는 사람 다 적었을 것이야. 네 사람 들어놓고 내 사람 들어보라고 다 한만 이상은 다 살았어. 양지 쪽에는 눈이 다 녹겄네요. 한강 밀감 차감이었어. 한강 밀감 차감이. 한강 밀감 차감이었어. 이 자식분 나시 미약간을 갖고 가면 제가 돈을 주고 우리 먹을 걸 구해주잖아요. 또 저희 미아카 때문에 제가 여기 인터뷰도 나오잖아요. 내가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해보면 일도 없고 아 내가 했으니까 그때는 너무 상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뭐 해주고 이렇게 해도 하실 일 안 해요. 물복이라도 터져야지. 아이고 복 중에서 싸레기 복도 못한 사람들 어쩔 거요? 내 아빠가 이렇게 5월에 연관된지도 몰랐어요. 결혼을 해갖고도 몰랐어요. 내가 5월에 이렇게 당사자다고 그런 말도 안 해서 숨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했어. 애 아빠하고 산 지가 27년인데 내가 진짜 끈일을 못 먹었어요. 우리 작은 애 놔놓고 보름 동안을. 산후조리도 못할 뿐더러 쌀이 없어가지고 굶은 적도 있어요. 진짜. 나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서러워. 막 눈물이 진짜 나. 그때 나이 24살인데다가 너무 어리고 철없이 막 얘기를 낳고 어떻게 깨웠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때는 내가 애 아빠를 원망한 적 있어요. 진짜로. 진짜 눈 못지 않게 뛰어다니고 일을 운동을 하면서도 또 가정은 굉장히 여기 챙겼거든요. 뭐 집사람이 울고 불고 밥 굶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내 식구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최선 노력을 다했거든요. 1톤 화물차를 샀어요. 야채 장사를 하려고. 그때 당시 이제 올발상회라고 전두환이 정권 때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사라 최고 좋아요. 대모하러 댕기기가 왔다요. 왜냐하면 야채 장사하니까 오전에 일찍 팔고 애 아빠는 가도 되고 이제 내가 그 입장이 됐어도 저렇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장본인이다 그러면 나는 더 했을 거다. 여자인 나도 지금 이 열기가 나는데. 그러니까 젊은 열기에 얼마나 같이 휩쓸려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중화열이 배달한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생각해요. 막 무시를 하잖아요. 진짜 그래. 난 전혀 기분 나쁘고. 그리고 딱 전화해가지고 막 짱깨라고 전화한 사람 있어요. 짱깨더라. 그래서 내가 대번에 아저씨 세종대왕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리겠어. 짱깨가 뭐이다요? 짜장면이요. 근데 싸가지 없이 말 언어를 쓰면 나는 바로 썰어버려. 안 갖다 줘버리거든. 돈은 네 거지만 음식은 내 것이다. 나 그런 용어 쓰고 그럼 난 음식 안 팔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말라. 난 딱 그렇게 말을 해버리거든. 바로 썰어버려.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또 그런데요. 배달 가면 그 이런 아줌마 좀 바꾸시오. 아, 나 아줌마 겁나 쌀쌀합디다. 그 이런 아줌마 조건 바꾸시오. 근데 얘 방송으로 야 이놈아 내 마누라를 바꾸라 그냥. 집사람한테도 자꾸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난다고. 다시 태어나도 이 세상에는 나를 이만큼 해줄 사람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영원히 당신만 쫓아다니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다음에는 공부 많이 해서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절대로 못 알아보게 내가 성형수술 해버린다겠어요. 그러니까 안 만날 거예요. 우리 아빠하고는 이제 살아봤으니까. 35주년이 되었지만 여론 하나 행사만 있을 뿐이다. 복도에서 유공자로 명예회복이 되었다지만 우린 주인도 아니고 객도 아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 국가가 학살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는 5.18. 그 과정에서 5.18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다. 주인도 없고 그들만의 자기들만의 기념식일 뿐이죠. 이문열 행진곡은 돌아가신 분들을 지금까지 그 추모했던 추모곡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노래를 바칠 수 없다면은 행사에 의미가 없죠. 2010년 5월 18일 대통령 이명박 대동. 다음은 5.18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화합과 번영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기원하는 기념 공연이 되겠습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중에 5월의 유래를 놀러가도 산천은 안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암살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그 노래로 거기서 비웠다께 날마둥 나댕김시로 학생들이 불렀어. 학교 그놈을 따라서 불렀어.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안 잊어먹고 내가 그 노래를 불러. 이따 오면 내가 그 노래를 불러. 근데 굽이굽이 생각해보면 그 노래가 약간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는 노래더라고 그 노래가. 아직도 뭐 다른 쪽에서는 폭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대접을 못 받으니까, 아직도 대접을 못 받으니까. 거기다 포장, 더 포장도 하지 말고, 더 외국도 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강주, 있는 그대로의 5.18 그대로만 봐줬습니다. 내게 5월의 기억은 고통만이 아니다. 가진 것 없어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주었던 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공동체의 감동도 함께 남아있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